2020년 10월 9일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오크 클리프라는 동네에는 오전 일찍 산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려견 매기와 함께 집을 나섰고 이 모습은 집 앞 감시 카메라에 모두 촬영되어 있었는데 남자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 사건 당시 49세였던 제이미 페이스는 미국 아메리칸 항공 사장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웃들에게는 착하고 자상한 남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사건 당일인 10월 9일 오전 7시 33분경 제이미는 아내 제니퍼와 함께 어김없이 산책을 나간다. 앞장서 출발한 아내를 뒤따라 집을 나온 제이미. 그런데 그들이 막 감시 카메라에서 사라지고 얼마 후 갑자기 8발의 총성이 들려왔다.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에게 제이미는 7발의 총상을 입었고 남자는 치명적인 부위만 골라 정확히 사격하였다. 이후 그는 옆에 있던 제니퍼를 붙잡더니 그녀의 손목에 테이프를 감은 뒤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강탈하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즉시 현장에서 달아났다. 그런데 이때 이웃집에 살던 에머리 윌슨이라는 남자는 총성을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상황으로 그는 곧 저 앞에 인도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와 동시에 진한 파랑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총을 들고 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 즉시 윌슨은 집으로 돌아와 급히 자신의 총기를 챙겼고 이후 그가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사건 현장으로 다가갔을 땐 이미 용의자가 멀리 달아나고 있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제이미를 붙잡고 울고 있는 제니퍼를 돌보던 그는 곧 검은색 픽업 트럭을 타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목격한다. 차량은 닛산의 타이탄이라는 모델로 다행히 용의자가 도주하는 모습은 주변 감시 카메라에도 녹화되어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감시 영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차량의 뒤편 창문에서 결정적인 특징을 발견한다. 창문에 붙어있던 흰색으로 된 알파벳 T자 스티커는 텍사스주의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시로 그것은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의 로고였고 이로 인해 금방이라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아쉽게도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는데 실패하게 되면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은 뜻밖의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단서를 발견한다. 사망한 제이미 페이스와 제니퍼는 사건이 발생하기 15년 전인 2005년에 처음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안정적인 재정 상황과 밝은 성격으로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사건 이후 제니퍼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I turned around and I just saw this person shoot and shoot. I couldn't believe it. I didn't know why. Why? (웃음) 경찰과의 인터뷰 중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울던 제니퍼는 이어지는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데 경찰은 제니퍼의 핸드폰에서 조금은 의심스러운 기록을 발견한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4월과 10월에 제니퍼가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에는 과거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달인 로페즈와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 사귀었던 사이로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로페즈는 이라크에서 작전 중 외상성 뇌 손상을 입어 전역을 한 상태였고 이후 이혼을 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제니퍼가 친구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그룹 채팅방에 들어와 있었다. 또한 두 사람이 수십 년 만에 첫 연락을 한 시점은 제이미가 총격을 당하기 몇 달 전이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에 사건과 관련해 많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페즈의 신상정보 등 여러 사항들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로페즈의 집에 대한 공중 감시를 하던 경찰은 그의 집 앞에서 익숙한 모습의 검정색 픽업 트럭을 발견한다. 곧이어 차량 뒤편의 창문을 유심히 보던 그들은 그곳에 용의 차량과 동일한 알파벳 T자가 새겨진 스티커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끝에 결국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로페즈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전송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기록에는 두 사람이 약 6개월 동안 11만 건이 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물론, 심할 때는 하루에 500회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매일같이 연락을 하던 두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0월 8일 오후부터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시기로 페즈는 자신의 딸들에게 사냥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메시지를 남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로페즈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그가 살던 지역에 설치된 많은 감시카메라에서 앞서 총격사건 직후 윌슨이 목격한 범인의 마스크 색깔과 동일한 마스크를 착용한 로페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가 트럭을 끌고 나와 무려 10시간 거리의 댈러스로 향하는 모습 또한 모두 촬영되어 있었는데, 특히 그의 차량 GPS에는 제이미 페이스의 집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새벽 2시 19분경에 제이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하였고, 그의 집 근처에 비어있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그곳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한 뒤 집안에서 아침이 되길 기다렸는데, 그리고 잠시 후 오전 7시 33분경에 제이미와 제니퍼가 집에서 나오자 즉시 두 사람을 따라가 일을 저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제이미 페이스를 살해한 범인은 확인되었지만, 대체 그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또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제니퍼와 함께 공모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로페즈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제니퍼를 한 번 더 심문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로페즈의 핸드폰에서 사건 이후 제니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문자를 발견하였고, 그 내용은 차량 뒤편 창문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빨리 제거하라는 내용으로, 제니퍼는 언론과 경찰이 스티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또한 로페즈에게 스티커를 제거하라고 압박을 하던 제니퍼는 같은 시기에 뉴스 방송에 출연해 슬픔에 잠긴 미망인인 척 연기를 하며 유독 T자 스티커를 붙인 트럭을 조심하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이 밖에도 문자 기록에는 사건 발생 2일 전 로페즈에게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후 핸드폰을 초기화해 모든 증거를 지울 거라는 등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니퍼는 2021년 2월 24일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해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렇게 제니퍼가 체포되고 나서야 정확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 제니퍼가 삭제한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복원되고, 마침내 집안을 수색한 결과 PC 안에 숨겨져 있던 메일함에서 그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며 계획했던 사건의 모든 내용이 담긴 메일이 발견된다. 그리고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남편 제이미가 사망한 후 받게 될 36만 달러의 생명보험금 액수와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는 조금은 의아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과거부터 제니퍼를 잊지 못하고 있던 로페즈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제니퍼는 남편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거나 남편의 동료 직원을 사칭해 로페즈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페즈가 믿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 로페즈가 스스로 제이미를 제거하도록 서서히 유도하였다. 결국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2021년 9월에 제니퍼는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사실 제니퍼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이미와 결혼을 하기에 앞서 두 번의 결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제이미 사건과 유사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릭은 제니퍼와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하던 당시에 제니퍼로부터 첫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방식은 앞서 체포된 로페즈가 겪은 것과 모두 동일했다. 이를 본 경찰 전문가는 아마도 제니퍼가 릭을 통해 누군가를 조종하는 방법을 연습했던 것으로, 이후 로페즈라는 강력한 남자를 찾은 제니퍼가 제이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 이를 꾸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니퍼는 제이미가 사망한 후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연기를 하며 고펀드미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약 6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 로페즈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현금을 주는 등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사용한 끝에 기부금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모든 돈을 탕진해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그녀의 악랄한 범죄 행각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서 제니퍼는 중범죄 혐의로 사형이 예상되었지만,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사형을 면한 뒤 종신형을 받게 되었고, 범행을 공모한 로페즈는 징역 6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제니퍼는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제이미의 재산에서 약 20만 달러를 빼내어 교도소의 매점 계정에 미리 적립해달라는 등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정신나간 모습을 보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